탕코코 국립공원에 어둠이 내렸다. 포식자들이 잠든 밤을 기다려 저녁 무렵 기지개를 켜는 작은 동물들. 그 중에 안경 원숭이가 있다. 꼬리를 제외한 몸 길이가 10cm. 성체가 되어도 몸무게는 100g밖에 나가지 않는다. 안경 원숭이에겐 새벽과도 같은 초저녁. 먹이 활동을 할 나무를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긴 밤이 시작된다. 일부 일처로 살아가는 안경 원숭이들은 암컷과 수컷, 새끼가 한 단위로 생활한다. 180일간의 임신기간 후 태어난 새끼는 고작 25g. 안아서 키우는 게 가능해질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입으로 물어 운반한다. 어린 안경 원숭이가 훈련을 하는 중일까? 조심조심 서툰 동작으로 이동하는 새끼 안경 원숭이. 180도까지 돌아가는 유연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먹잇감을 찾는데 쉽지 않다. 기껏 사장권으로 날아든 날벌레는 어미 차지가 됐다. 본격적인 먹이 사냥은 이제부터다. 좋아하는 곤충 먹이를 잡기 위해 안경 원숭이들은 작은 몸에도 불구하고 밤새 먼 거리를 이동한다. 하루에 짧게는 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까지 움직인다. 아주 작은 몸이지만 안경 원숭이는 생존에 적합한 외양을 갖추고 있다. 큰 눈과 사냥에 알맞는 긴 손가락, 몸 길이 두 배에 달하는 긴 뒷다리는 점프에 유리하다. 날렵하게 먹잇감에 접근해 긴 손가락으로 낚아챈 후 입에 물어 숨통부터 끊는다. 적어도 곤충에 있어서 안경 원숭이는 탁월한 사냥꾼이다. 메뚜기, 개미, 딱정벌레, 나방, 그리고 바퀴벌레까지 안경 원숭이는 모든 종류의 절지 동물을 먹는다. 긴박했던 사냥이 끝나면 혼자만의 길고 느긋한 식사를 즐긴다. 애완용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다른 지역과 달리 탕코코 국립공원엔 1제곱킬로미터당 82마리의 안경 원숭이가 산다. 캄캄한 밤, 안경 원숭이는 숲속의 작은 지배자가 된다.